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좋다. 잠깐만. 왜요? 하나씨. 불킥이에요? 안 추워요. 여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좀 배워야지. 네. 그, 이 질문 했어. 삼각계단? 삼각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저도 노트 9이에요. 그쵸? 안녕. 근무 열심히 잘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태길 오빠 보다 저는 마음이 마음은 정말 저는 미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2입니다. 22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모든 걸 걸고요? 22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22라고 하십시오. 22? 사실 태길이는 워낙 많은데 내일 펀이 보러 가는데 재민 오빠 좀 로비 있으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고해성사 하라고. 지금? 아니 나중에. 매일매일 해. 형 저녁 먹었어? 응.
뭐 먹었어? 아, 저녁은 아니고 약간 이게 되면 이제 특히 편의 공연 같은 경우는 불려서 개인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니네들이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나중에 그 태길이 갈비 통닭 요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통닭이요? 최근에 극한직업? 극한직업에서 저희가 숙소에 TV가 없어서 요새 저는 아는 형님 진짜 재밌어요. 많이 보고 있는데 아는 형님 엄청 재밌죠. 저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 런닝맨을 어떤 말씀? 오빠들 단체로 아는 형이 나가면 대박. 그렇죠. 저희로서는 엄청 영광이죠. 제 꿈이죠. 네. 진짜.
그대가 오지 않아요. 보시나 바로 생각에 거저 보이죠. 네. 지금 눈 오는 것도 있다고 하네. 아, 벌써 눈이 오는 것도 있나요? 아, 근데 여러분 올 겨울에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보내긴 했는데, 아, 참. 이상하게 료가 없을 때 눈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올 겨울에 두 번 왔었나요? 맞아, 맞아. 그죠. 근데 그때도 또 없었어, 료가. 아, 눈. 오빠들 룸메 있어요. 룸메요? 저희 다섯 명이 룸메죠. 다섯 명이 룸메고 그 중에 이제 태길이가 누구랑 지낼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창한 형이랑 재민 형이랑 쓰고 료 혼자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 개예요. 간단한 문제를. 네, 화장실 한 개입니다. 네. 일부가 태길 오빠라 창은 오빠라니. 네, 저 아직고요. 료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 끝났는데, 아이고 지금 학원 끝났.
솔직히 말해서 수건 빨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빨래 담당이 차 씨. 네. 수건이 저희 수건이 많거든요. 네. 수건이 많은데 와 좀 그 널어도 끝이 없네요. 제 다행스럽게도 멤버 다섯 명 다 잘 씻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딱 인정, 쿨하게 인정. 저나 창환이 형 같은 경우는 주사가 없어요. 주사가 없고 깔끔해요. 네, 진짜 이거는 네. 깔끔해요. 네. 저희 뭐 성인이니까 술도 먹고 가끔 먹고 하는데 저희 내 멤버들끼리 숙소에서 그냥 극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창환이 형 오늘 진짜 귀엽네. 계속 귀엽네. 어떻게? 어떡하긴요. 네? 잠시 봐 나를. 아 이거 계속 보고 있잖아 이거. 그래. 네 주방이. 창한님 여전히 노잼이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근데 창한 형은 그 갑분싸 노잼 약간 그런 게 어울려요. 왜냐면 꾸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재밌다. 창아 맞아. 창아 형 잘생겼잖아. 코빅의 코쿤 보고 싶어요. 저희도 코빅 나가고 싶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쵸. 너무 다정하셔. 창아 형은 진짜 멤버 중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상 진짜 이거는 약간 진짜 약간 장난기 빼고 저희 뭐 녹음이 있는 날이나
중요한, 그러니까 목을 써야 애들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창아님 첫째죠. 동생 두 명 있을 것 같아. 아, 네. 형 외동이잖아. 나 저는.